두 손 돕니다. 약하오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대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예수
너편에 떠올라 목비한 직종한 내게 밝히오니 나 힘을 다하여 내게 간구합니다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십자가 그 돈이
찬송하시라 죄 많이 속하
전 세계 현재 질병을 앓고 있는 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약 1억 명이 된다고 했습니다. 전 지구촌에 1억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고통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시대는 어린아이부터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선한 사람이 없습니다. 육신의 병만 질병이 아니고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병, 환경에 여러 가지 얽혀있는 이런 많은 병들이 있습니다. 곪아버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출애굽기 15장 25절에서 26절, 특별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제목을 따라하시겠습니다. 치료하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환경에 묶였든지 아니면 육신의 질병이 와있든지 마음이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항상 순풍에 돛단 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은혜 가운데 있었다면 내일 또 어떤 시험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항상 은혜 뒤에는 시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눈앞에 전혀 믿기지 않는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은 눈앞에서 홍해바다를 가르셨습니다. 바다 한가운데를 길을 만드시고 하룻밤 사이에 길을 만드시고 그들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바닷물 속은 진흙탕입니다.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마른 땅 되게 해주셨고 홍해바다 건너갈 때 그들은 찬양했습니다. 춤을 추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감격 속에서 노예 생활 잠시 전까지 고통받던 그들은 이 민족의 430년 동안 고통받던 그들이 잠시 전에 그 고통은 다 잊어버리고 은혜 가운데 춤을 추며 신났습니다. 이 민족의 춤을 추면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홍해바다 건넌 순간에 그들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한 가지는 마라의 쓴물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잠시 전까지는 기쁨과 은혜와 감사만 넘쳤는데 순탄하게 내 은혜 생활이 가는 줄 알았더니 바로 홍해바다 건너자마자 마라는 쓴물을 만나게 됩니다. 마라는 말은 괴로움, 고통을 말합니다. 하나님, 은혜 생활한 나에게 왜 이 시험이 찾아왔습니까? 왜 내게 이 마라가 내게 주어져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 내용은 말 앞에 서 있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물이 서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 말의 선물을 망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주여 차라리 이 밤이 날이 밝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계속 이 밤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날이 밝으면 또다시 쓰라린 그 고통을 내가 목격을 해야 되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괴로움을 당해야 되고 이 고통 속에 내가 지낼 바에는 차라리 주여 이 밤이 계속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러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계속된 고난 앞에 은혜 뒤에 기다린 것은 마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마라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한 가지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수수방관하거나 뒤짐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숨 쉬지 않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사막 한가운데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마라의 선물 앞에서 모세는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이제 2016년 신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잠시 전까지도 나는 말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방법을 어떻게 해서 마라를 하나님 단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밤은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부르짖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 부르짖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의 선물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지시하시는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나무를 지시하시더니 왜 한 나무를 지시할까요? 이 비밀이 무엇입니까? 한 나무를 지시하시더니 그 나무를 마라의 선물에 던졌더니 성경은 강조합니다. 물이 달아졌더라. 여기서 결정적에선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라를 만났을 때에 우린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으면 반드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지시하십니다. 이 지시하는 방법이 어떤 것일까요? 마라의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단물로 만들어내는, 내 인생의 단맛 나는 인생을 만드시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실 말씀이 물을 달아줬더라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든 질병을 치료하신 하나님, 오늘 이 한 나무를 지시하신다 했으나 두 나무가 아닙니다. 세 나무가 아닙니다. 한 나무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신명기까지는 모세가 기록한 책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약 1500년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의 손에 의해서 신약 성경 27권은 기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성경을 어떻게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요한복음 5장 46절은 모세가 기록했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다섯 권의 책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로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그렇다면 오늘 한 나무는 무엇을 말합니까? 한 나무를 복음적으로 보게 되면 이 한 나무는 살아있는 나무가 죽었습니다. 살아있는 나무가 찢어졌습니다. 살아있는 나무가 잘라졌습니다. 누구 때문에 죽었으며 누구 때문에 찢어졌으며 누구 때문에 잘라졌습니까? 이 민족을 살리려고,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1500년 후에 이 땅에 오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약 1500년 후에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하는데 오늘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왜 상처, 왜 찢어졌습니까?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려고. 마라의 인생을 만난 자들에게 인생의 단맛으로 바꾸기 위하여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한 마라 인생을 만난 나에게 우리는 어떻게 부르짖어야 됩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내 마라의 선물을 만난 내 마음속에 그분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분이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오늘 마라의 선물의 인생을 변하여 단물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주여, 이 민족이 마라를 만났습니다. 사회가 마라를 만났고 모든 분야가 마라를 만난 이 시대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민족에게 오늘 하나님 저희 희망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분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 밤에 하나님의 응답하여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계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죄를 모르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원래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당신이 사랑하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은 스스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시간 마라의 선물 받는 내 인생에게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 혼자 살아왔습니다. 마라 인생 앞에 날마다 슬퍼하며 눈물 흘리며 오늘 때로는 한숨 쉬며 사는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의 말씀합니다. 마라 인생인 그 마라의 선물 받는 그곳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반드시 우리 인생은 바꾸지게 되겠습니다.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첫 번째 표적이 어떤 것이었나요? 요한복음 2장 1절에 나타나는 가나의 혼인집 사건입니다. 이 가나의 혼인집에서 물이 포도주를 바꾸시는 오늘 이 기적의 현장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될 때는 첫 번째가 질이 달라집니다.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인생의 질이 달라집니다. 물의 질이 변해서 포도주로 바꿔집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물값이 변하여 포도주 값으로 바꿔져 버립니다. 내 인생의 값이 달라집니다. 누가 계시면 예수님만 계시면. 세 번째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물 마시는 분위기가 포도주 마시는 분위기로 바꿔집니다. 우리 인생의 분위기를 바꾸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만 내게 계신다면 이런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색깔이 변화됩니다. 물 색깔이 변하여 포도주 색깔로 바꿔집니다. 내 인생의 색깔이 바꿔집니다. 내 인생의 분위기가 바꿔집니다. 값이 바꿔집니다. 질이 바꿔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계속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마라의 선물을 만난 인생에게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부르짖기를 원하여 오늘 우리를 자리에 초청하신 줄로 믿습니까? 오늘 그렇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사랑하는 성들은 우리가 믿고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작년보다 더 강하게 기도하시고 작년보다 더 가까이 주님 앞에 가셔서 하늘문이 닫혀버린 이스라엘 땅에 오늘 열왕상 18장 30절에 보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로 가까이 오라. 가장 먼저 주님 앞에 가까이 가세요.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라 했습니다. 주님 가까이 하고 그 다음에 무너진 단을 수축하라는 것은 이 수축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과거의 첫사랑의 단이 무너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회복시키기 원합니다. 비가 내려지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가리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이 민족이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축복받은 민족이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의 이 복을 계속해서 받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가운데 내 인생의 중심이 계신다면 반드시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치료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강조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렇다면 이 사건이 신약에서 이루어지셨나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8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하는 말이 제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합니다. 고쳐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길에서 이 백부장이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실 때에 이 백부장이 다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 하는 말이 제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치 못하게 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제 하인이 낫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인이 어디 있습니까? 집에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어디 있습니까? 길에서 주님 만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인의 얼굴을 보신 적이 없습니다. 이 하인이 지금 중풍병이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는지도 묻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 나이도 묻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다만 이 백부장이 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 말을 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성경 강좌입니다. 가라!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내 사정 아무것도 모르신다 할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주의 종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주여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옵소서. 그리하면 내 집에 있는 오늘 중풍병 같은 환경이 마비되었습니다. 하나님, 중풍병 정세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중풍병 정세가 오면 손을 제대로 내밀지 못합니다. 손이 떨려서 발을 제대로 내디르면서 걸을 수가 없습니다. 몸이 마비가 됩니다. 무엇이 마비되었나요? 영적으로 내 가정이 중풍병에 왔습니다. 하나님, 환경이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업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점점 굳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내가 가지고 나와서 다음은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옵소서. 오늘 주의 종 입을 통해서 말씀하는 이 선포되는 이 말이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반드시 여러분 가정에 중풍병 같은 모든 영적인 것들이 환경이 다 풀어질 줄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님이 치료하시는 사건들이 소개됩니다. 대표적으로 몇 군데만 제가 소개한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모세는 마라의 선물을 만났을 때에 부르짖었습니다. 반드시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의 마라의 선물 같은 오늘 이런 환경을 치료하시는 것은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어떻게 해서 하인이 치료되었나요? 이 믿음 하나 때문에 말씀을 믿는 믿음, 오늘 이 믿음을 내가 가지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어디에 품어야 됩니까?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22절에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케 된다 그랬으니 믿음은 행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다 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말씀을 내가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일은 누가 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하세요. 호기마다 사람이 갈랐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가르세요. 예리고성 하나님의 문을 떨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 가지고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마사키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마사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 앞에 나가는 사람은 첫사랑의 믿음을 회복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는 2016년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말씀 보게 되면 혈류증 여인이 있습니다. 이 혈류증 여인은 성경이 말씀하기를 12년 동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혈류증이라는 정세가 어떤 정세냐면 몸 밖으로 피를 흘러내리는 병입니다. 사람이 몸속에 일정량의 피가 모자라면 가장 먼저 느끼는 정세가 어지럽습니다. 사람이 어지러워서 빈혈이 와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전부가 돌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런 현기증을 못 느끼십니까? 내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때는 현기증이 일어납니다. 어지럼 정세가 생겼습니다. 바로 내가 설 수 있을 수가 없어요. 무기력해졌습니다. 아무것도 의욕이 없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성경은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기를 마가복음 5장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소문이 어떤 소문인지 아십니까? 오늘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떤 소문을 들어왔습니까?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 남을 죽이는 이야기, 절망적인 이야기, 불평, 원망의 소리만 들었다면 나를 살아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은 자신을 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소문 한 가지 듣고 이 여인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말하기를 내가 주님 옷가에다 손을 대면 나 구원을 얻으리라. 치료받을 것을 믿었어요. 어느 정도로 이 소문에 확신을 가진다면 누군가가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어떤 사람이 이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보십시오. 예수란 분을 당신이 만나면 그분은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분입니다. 그분 가까이 가면, 그분만 만나면 당신 병이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만나면 당신 살아납니다. 이 여인에게 들려준 누군가가 들려주는 무명의 사람의 소리가 이 여인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2016년도는 여러분 주변에 만나는 사람마다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나에게,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 있는 나에게, 날마다 눈물로 살아가는 나에게 옆에 계신 분들이 항상 소망을 주는 이런 분들이 옆에 계신다면 오늘 본문의 여러분들이 바로 혈류증 여인처럼 주님을 만나서 치료될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 옷까지 손댔을 때 이 여인은 적시로 혈류증이 거쳐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고난의 자리가 적시로 거쳐지는 이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5장 34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만나는 예수님과 이 여인의 만남에서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병에서 놓여 평안히 가라. 오늘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딸이라고 부르세요. 언제 주님께서 딸이라고 부른 사람이 누구일까요? 너와 나 사이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혈육관계가 딸이라는 관계입니다. 우리 주님이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누구일까요? 오직 하나, 믿음 가지고 나오는 사람. 이 절대적인 믿음. 나는 주님 옷가에만 손대도 내 몸의 병은 치료될 것을 믿는 오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막연하게 와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신앙이 되지 말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몸부림을 치면서 주님 오늘 이 밤에 내가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요. 마치 창세기 32장 24절에 약복나룻에서 어떤 사람과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위골되어버린 환도뼈가 탈골이 된 우리는 야곱처럼 왜 탈골이 됐습니까? 환도뼈가 왜 빠졌나요?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2장 4절에 천사와 겨루어 울며 간구했던 야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다가 얼마나 절사적으로 기도했는지 환도뼈가 빠질 만큼 기도하다가 천사가 손을 들 만큼 오늘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받아낸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이름 받아냅니다. 이스라엘 이름이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나와 겨루어 이겼다. 승리한 자, 이긴 자가 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이름 받아내고 하나님 축복하세요. 오늘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성경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에 유명한 히스기야가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임종할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보내서 임종 준비를 하라고 유언을 남기라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이 히스기야가 백방으로 자신의 몸을 고치려고 했지만 왕의 자리에 있는 그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자신의 생명을 치료하기 위해서 별 방법을 다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위를 할지라도 죽음은 막아내지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에 이 사람이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에 보게 되면 그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하늘 앞에 간절하게 통곡의 기도를 하면서 다음같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을 다하여 주 앞에서 행한 것을 기억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내게 지금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내 가정에 환란이 왔습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내가 병들었으니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데려가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가지,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실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주 앞에서 행했습니다. 오늘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면 반드시 우린 하나님께서 데려가는 사람도 살려주시고 히스기야처럼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듯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건강의 축복을 약속하실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진실과 전심이라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중생되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그 직분이 크고 작은 것이 상관없어요. 어떤 직분이든지 하나님 앞에 진실하십시오. 그리고 전심을 다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이런 신앙생활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생명을 15년을 더해 주겠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그것을 운명을 바꿔버리는 이런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요?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오늘 성경 결론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이 기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임하는 이런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써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은 기도하셔도 기도에 빠지세요. 잡념을 버리세요. 거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기도에 전념할 때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떤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을 보면 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가 임하는데 첫 번째가 지혜의 말씀이 임하고 지식의 말씀이 임하며 믿음의 은사가 오고
네 번째가 병고치는 은사가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병고치는 은사를 받아야 전도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병고치는 은사는 어떻게 옵니까?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각자의 뜻대로 나눠서 나눠주신 것이 은사인데, 오늘 이 밤에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특별히 기도할 때에, 전념 마음을 갖춰 기도에 힘쓸 때에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오늘 이 밤에 특별히 오늘 병고치는 은사가 여러분에게 주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병고치는 은사, 오늘 그것은 성령 임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을 구하면 반드시 성령께서 뜻대로 은사를 나눠주세요. 이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 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이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병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기도하면 반드시 병이 고쳐집니다.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저는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수많은 병자들이 치료되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암덩어리가 떨어지고, 병명에 상관없어요. 놀라운 일들이 병명에 상관없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지체에 어떤 질병이든지 성령께서 그 사람들 병을 고쳐주신 것을 저는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제 몸의 병도 우리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몸이 고쳐지고 난 후에 병고치는 은사가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아무에게나 그 병이 고쳐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주님 뜻대로 오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절대적으로 이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 일 할 수 없는 이런 일꾼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바로 손을 서세요. 오늘 여러분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결론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남녀소 안전병이 된 자를 일으켰던 베드로 요한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바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갖춰 전혀 기도에 힘썼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바로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베드로 요한은 있었습니다. 이 사람 바로 성령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바쁘신 가운데 베드로 요한이 얼마나 바빴는지 아십니까? 이 베드로 같은 사람은 성령 받고 난 후에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전도되었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합니까? 아무리 힘들고 바빠도 오직 기도하는 시간은 여러분들이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성령이 임하시고, 오늘 남에서 안전하게 된 자, 그러신 사람들을 어떤 환경에 주저앉았다 할지라도 오늘 이러한 사람이 가는 것은 반드시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현장이 바로 어디가 되어야 됩니까? 내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내 가정을 먼저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일어납니다. 교회가 일어나면 이 민족은 일어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범사위에 하는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나는 기적의 사람입니다. 거기 하세요. 나는 진실과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여 내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이 그 기적의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